아, 이거 힘드네. 순서 바꾸는 거. 자, 지금은 삼구치죠, 짜이 형님이. 자, 이게 뭐야? 1등. 아니야, 1등은 그거지. 1등은 여기 최디먹스님. 최디먹스님 1등. 쪼갱님 2등. 아, 약쟁이 2등. 쪼갱이 3등이지, 볼빠따님. 자, 오셨습니까, 엘리어트님. 다 했어. 자, 회장님 왔고, 그 다음에, 회장님 모셨다고? 회장님 왔고, 회장님 오셨습니까? 팔로우샷을 연습하는데 계속 커브가 심하게 생기는데 왜 그럴까요? 임팩트 양이 초반에 때릴 때 많이 때리고 나가서 그래요.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시스템이냐, 감이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감으로 치라고 그랬는데, 그게 왜 그래? 원래 동시에 같이 하는 게 좋아요. 동시에 같이 하는 게 좋은데, 엘리오트님 별풍선 100개 예, 땡큐 회장님, 감사드리겠습니다. 100개 그때 시 감사합니다. 예전 같이 안 반기네 예전 같이 나도. 안 반기네. 야, 변했네. 변했어.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동시에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요공은 감으로, 요공은 시스템으로. 사실 이게 가장 현명한 거예요. 그게 현명한 건데, 제가 말씀을 왜 감으로 일단은 많이 치라고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뭐 초중고등학생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직업을 갖고 계시면서 당구를 즐기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처음부터 이렇게 가져가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쳐왔던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 감으로 먼저 치시는 건데, 감으로 치시는 건데, 거기다가 조금씩 시스템을 가미는 하긴 하는데, 어떤 공에서 가미를 하냐, 이런 구분을 먼저 잘 짓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어떤 공에서 시스템으로 쳐야 유리한 공이고, 어떤 거는 감으로 쳐야 유리한 공이고, 그 선수들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합을 딱 하죠? 시합을 해도, 이 테이블 상태에서 지금 이 공을 치는 데 있어서 당구가 잘안 맞아. 근데 거기에다가 시스템을 가미를 해서 쳐야지 내가 잘 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 내 팔이 문제예요, 여러분. 팔이 야치렸다 이거. 예? 지금 뭐 시스템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내 상태가 안 좋아. 팔 상태가 안 나가 이게. 어떻게 약간 쪼갱이 몸이 좀안 좋은 것 같아. 안 좋은 것 같다고? 바꿔. 알았어. 때문에 월요일 날안 좋냐, 하필. 근데 뭐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지. 아니. 바꿔. 내가 말할게. 자, 두께씨랑 바꾸겠습니다. 쪼갱이가 감기 몸살이 걸려서 막 손발이 너무 차대요, 지금. 그래서 우리 두께씨. 내가 볼 때는 두께씨가 들어가면 더 지어 터져요. 쪼갱이보다. 치수를 워낙에 많이 좋아가지고. 아시겠죠, 여러분? 아무리 내가 잘 치려고 시스템이고 뭐고 다 하나 검토하고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잘 나갈 때나 그게 잘 되지. 안될 때는 내 팔이 지금 안 나가서 죽겠는데 그거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아, 다이의 손가락 하도 많이 부닥쳐서 죽겠다고요?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여러분. 저 아는 형은 유명한 선수입니다. 저희 나라에서도 우승도 몇번 해보고 이런 선수예요. 손가락 검지를 테이블에 치다가 지금 이렇게 저 지금 컴퓨터 책상에 부닥치는 거죠. 딱 이렇게 부닥쳤어요. 여기 다섯 바늘인가 피가 여기 다섯 바늘 꼽았습니다. 다섯 바늘이 정확히 몇 바늘인지 모르는데. 내가 쪼갱을 치라고 했어. 아, 앉을 그래? 것 같아. 치라고 했어. 계속. 그게 많이 아파? 아프면 그때 말해. 아, 파란 번쩍 치겠는데 뭐? 이게 알아서 뭐? 뭐? 어떻게? 흰타올 던져줄까? 우리 쪼갱은 더 이상 못 치겠습니다. 흰타올 던져줘? 아니, 치게요. 쳐. 아유, 헬리우드 회장님, 미저풍, 큰 왕리저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벌써 아파. 우리나라, 알았어, 우리나라. 아, 미안해.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선수들, 우리나라에서. 죄송합니다. 또 그냥 넘어가자고, 고칠게. 한 번만 딱 얘기해줘.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꼬맨 형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조건희 선수가 나와서 얘기한 게 있잖아요. 그죠? 이거 부닥칠까봐 좀 들어서 쳤다고. 하도 많이 부닥치니까. 아, 코리아 단광 얘기는 그만하시고요. 아, 아, 나이스, 잘 치셨네. 제가 예전에는 진짜 당구 환자였어요. 진짜 뭐 이 별의 별짓을 다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립에, 여기 그립에 고무줄도 껴서 쳐보고, 손가락에, 이 검지손가락 브릿지에 고정시키기 위해서 어떤 걸로도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은 다음에 쳐보고, 정말 많이 했는데, 도움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는데, 이 당구가요, 내가 잘 치고 싶을 때 정말 잘 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그게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팔 잘 나가게 하는 게 그게 가장 큰 숙제입니다, 여러분. 당구 잘 치기 위해서 당구 선수도 그렇고, 뭐, 동호인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당구를 잘 치고 싶으시면은, 내 오른팔이 팔이 쫙쫙 잘 나가게끔 해놓는 게 우선이에요. 그게 우선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뭐, 시스템, 뭐, 10가지, 20가지, 30가지, 요즘에, 우리나라 당구장에서, 여러분, 아, 지렸다. 강남에 낮 시간대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 이제 60 정도 되셔가지고, 60에서 70세 사이, 50 중후반 정도 되시는 어르신분들 계시잖아요? 다 당구장에서 시간 때우고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시스템 모르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아닙니다. 저보다 훨씬 많이 알아요. 왜? 유튜브로 워낙에 잘 돼 있어가지고. 인터넷으로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그걸 보시고 다 외우고 계세요. 근데 원쿠션까지 보내낼 수 있는 능력이 너무 떨어져요. 아, 그런 겁니까, 보스님? 아유,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시스템으로는 다 알아요. 뭐 짱꼴라 시스템, 뭐 학구 시스템, 오마오시, 우라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원쿠션 날아갈 때 이미 에라야. 원쿠션 날아갈 때 난 이렇게 치려고 했던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분명히 전특보스님 들 거예요. 별풍선 61개 땡. 아유, 보스님. 아이, 거품 감사합니다. 채팅금지 2회. 아, 진짜예요. 이 빈쿠션 치기로 할 때는 그게 됩니다, 여러분. 시스템 배우지 않고도 40점 돼요, 여러분. 시스템 되지 않고 40점 됩니다. 별풍선 61개 땡 큐쌉사비우스. 아, 나이스. 잘 치셨다. 25점에서 어떻게 올라가냐고요? 기본구 연습을 훨씬 더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기본구를 기본적 만족 기본이잖아요. 기본구를 칠 때 안정적으로 더 칠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기본구를 10번 쳐서 몇 번 성공을 시킬 수 있냐, 그게 점수 아닙니까, 여러분? 자, 20점부터 40점까지 세워놨어요. 여기서부터 중간에 30점이 있겠죠. 20점부터 40점까지 딱 똑같은 공을 놓고 20점부터 40점까지 21명을 세워놨어요. 21명을 딱 세워놨는데 기본공을 놓고 10번씩 쳐보라고 하는 거야. 똑같은 공을 놓고 성공률이 퍼센티지가 잘리니까 점수가 틀리는 거겠죠. 근데 고점자랑 하점자의 차이는 어려운 공을 더 잘 쳐서, 꼭 그것보다도 길 공을 더 잘 쳐서 고점자입니다, 여러분. 자, 이 공을 지금 봐보세요, 여러분. 5 and half 시스템 가면 편하죠. 여기 떨어진 데 어디예요? 25 출발점 어딥니까? 여기서 45에서 20 이렇게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시스템으로는 편해요. 여기서 빈쿠션 치기 공, 이거 공 없다고 치고 여기서 45에서 20을 빈쿠션으로 치면 25가 떨어져요. 근데 여기서 출발점이 여기가 아니고 내 공이 여기서 시작이 됐어. 근데 맞춰서 여기 있는 공을 맞춰서 꺾어서 회전형까지 가미를 해서 임팩트 량까지 조절을 해서 힘배열까지 조절을 해서 쳐야 여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데 이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을 쳐야 될 공과 안 쳐야 될 공, 그런 걸 구분을 잘 하시는 게 사이즈 올라가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아니에요? 틀리지. 아, 또 틀리단다. 두 개씩 틀리대, 여러분. 아, 여러분, 보세요. 응. 여러분, 보세요. 자, 지금 방금 해커가 말한 거 있죠?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근데 이 공을 자 이게 없다고 치고 해서 5 나프를 쳤죠 지금 이렇게 그럼 맞잖아 그지 근데 여기 5 나프 칠 때 스톡이 있을 거 아니야 다음 달에 들어옵니다 황금 박스님 다음 달에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쿠션의 거리를 생각해갖고 한번 쭉 터칭함을 쭉 해갖고 갈 거 아니야 자 이 스트로크는 변함이 없어야 돼 만약에 5 나프로 계산해 쳤을 거면 꼬마 형님도 들어오셨네 예, 안녕하세요 형님 스니퍼님 감사합니다 이 스트로크를 내가 5 나프 칠다고 여기까지 보자 일단 헬리우트님 별풍선 헬리우트님 아 밀렸다 왕 되게 되겠는데 괜찮아 아 색깔끼리였어 맞았어? 아 맞았잖아 와 나 될 것 같았어 나 짧은 줄 알았네 아 야 쪼갱아 마대 있는 빵보다 진짜 감사합니다 회장님 아 이거 우라 쳐야지 우라 아 효리가 안 나와 예 저희 클럽 오시면은 시간 될 때 칩니다 이거는 내 미리 말할게 저희도 치고 있으니까 시간이 됐을 때 이건 미리 말할게 길게 빠지라는 게 높다 길게 빠지라는 게 높다 제어를 못 한다 오모 오시는 것 같은데? 오모 아니야 우라겠지? 소녀 감수성 풍부한 잔 완전 나왔다 야 이거야말로 진정한 소녀의 사진이다 근데 이게 낫지 왜냐 일반적으로 치면 길게 빠지니까 이렇게 친 거야 오빠 나 이거 못 쳐 그런 샷이잖아 이거 오빠 나 이거 못 쳐 샷 아 몰라 오빠 이런 샷입니다 지금 완전 샷은 알겠습니다 아, 근데 여자들끼리만 치고 있어봐 쌈싸비님 알았습니다 저런 샷 안 나오지 이거는 못 쳐요 까꿍빵꾸지 까꿍빵꾸지 볼 수 있을까요? 이건 못 치면 잘못됐지 이걸 볼 수 있다고? 우리 방송 20시간 연속 봐야 돼 이거 만약에 빵꾸장 치잖아 이거 못 보면 우리 방송 20시간 연속 봐야 돼 못 보는 확률 높아 원래 진짜 못 보는 확률 높아요 임팩량이 많아야 돼 여러분 없어도 돼 그러지 아 잘 쳤다 우리 애청자라고 약쟁이는 자 약쟁이 많이 줘야 된다 우리 방송을 보는데 이 초이스를 못한다 우리 방송 안 본 거야. 그러면서 애청자야 이런 얘기 하면은 가고 한 대 때려야 돼. 그런 거야? 응. 못 칠 수가 없어. 이건 거리가 가깝죠, 여러분. 일적구랑. 빨리 집어넣고 빼야 돼. 아 뜨거 샷 좀 해야 돼. 빨리 집어넣어야 돼. 아 뜨거. 그렇지. 잘못하면 앞으로 빠져 이거. 빠졌는데? 위험했잖아. 봐봐, 이게 더 빨리 두껍게 팍 때리고 빠져야 돼. 에클레어 살짝 클레어 분기네. 과연 이렇게 칠 건지 아니면 빵꾸를 칠 건지 이렇게 칠 건지 공은 세 개 있습니다 여러분 칠 거는. 해커 설명 잘하네. 제천꼬마 형님이 인정해 주신 해커 설명 잘하네. 아 이게 제천꼬마 형님이 들었을 때 해커나 들을만하지 뭐 제 건 듣겠어요. 두께 너는 조용히 안 할래 이러면 다행이지. 내가 형님한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20점에서 이렇게 안전한 샷이 나온다고? 하자지. 하자지? 하자지. 여러분, 이런 데서 사이즈가 나. 이게 꼭 맞추고 근데, 안 맞추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저런 20점에서 저런 힘배합을 나왔다는 것 자체가, 아니, 최디머스만 꼴등하잖아? 응. 그럼 멘트. 졌잖아요, 집이. 응. 상관없어. 상관없어. 그건 아니야. 그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척구멍님. 사실 차원이 다르네요. 차원까지 나올 정도는 아니고, 그냥 아니, 조금 잘 친다. 좀 당했어. 자, 여기. 자, 60에 있는 공. 2200원이요. 구장은 강남 역삼동에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 방송 많이 봤으면 닭발을 잘 쓸 것이고. 그렇지. 두께씩 치는 걸 봤었으면 잘 쓸 것이고. 반두께로 그냥 싹 집어넣으면 돼요, 여러분. 반두께로 빵 집어넣으면 돼. 아끼지 네. 말고. 잘 치네. 아, 나이스. 야. 애청자네, 애청자. 아니, 지금 실력 발휘 할 때가 됐거든, 슬슬? 아, 예수구 연습은 전 안 해요. 예수구 연습은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고 그래요. 예수구는 안 합니다. 에스쿨은 30점 이상 칠 때 하세요. 제천 꼬마 형님 아이디에서 완전 짝대기 향기가 나시죠, 보시는 형님. 그 제천 꼬마 형님입니다. 그 재훈이 형이라고 그 충북에서 가장 잘 치는 형이에요. 아이고 007님 어서 오세요. 저번 작년도 코리아 당구왕 우승자. 작년도 코리아 당구왕 우승자예요, 이거. 그 기훈이 형 있어요. 제임사님, 007님 어서 오십시오. 오 키스 빠졌어. 야 몸 쓰는데 키스 났네. 키스 살짝 났네. 야. 오늘 여러분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많네요 오늘. 야, 이 지금 치시는 짜이 형님이 되게 당구에 대한 고민이 많어. 나한테 아까 말하더라. 엄청 많다는 게 느껴져요. 당구 잘 치고 싶은데 당구 안 맞으니까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야. 내 말했잖아. 말했어. 아 형 치는 거는 여기서 애들보다 뭐 못지 않다.
정확성만 떨어질 뿐. 그렇지. 더 좋지 오히려 최고죠. 그래, 근데 정확성만 떨어질 뿐이야. 자 이거 뭐 볼 거 있습니까? 코너까지 그냥 회전 다 주고 넣으면은 되는 거예요. 그럼 혹시 안 들어갈 게 뭐가 있냐? 키스는 거의 뭐 날 수도 있어요 이쪽에서. 날 수도 있는데 근데 코너에서 잠깐만 잠깐만 여기서만 안 나면 키스 날 수 그렇죠. 이거 안 났었으면은 여기 들어가서 빠질 데가 없는 공이에요.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이 공에서 함정은 뭐냐? 키스지. 함정을 항상 찾아야 됩니다. 함정. 이 공에서 에라를 할 수 있는 그 함정이 어떤 공이냐? 그 캐치를 빨리 하는 게 좋아요. 제임스 공치님 아직 열혈입니다. 마음 푹 놓으셔도 됩니다. 아, 뭐 아직도 열혈이 아니고 저희한테 얼마 전에 또 그렇게 보내주셨는데 당연히 열혈이시죠. 열혈이죠 당연히. 선수까지 살죠. 아, 그지 형 함정을 잘 알아? 이제 거의 뭐 찾았지. 다 찾았어 함정. 자, 함정을 넘었으면 어떻게 되냐 공이. 어, 그 다음에는 공한테 체포를 하는 능력이 생겨. 아하. 이 공은 내가 완전 체포를 했다. 이 공은 내가 대충 쳐도 맞나? 네? 함정에서 맨 처음에 함정을 파악을 하고 함정을 이제 알고 공을 맞추는 능력이 됐어. 그러면은 그 공에 대해 그 공을 이제 내가 체포를 했어. 이 공이 딱 섰을 때 체포를 할 수 있는 공들이 많이 생길수록 고점자로 가는 거죠. 뭐야 이 뭐야 이거 이게 왜 이렇게 나가는 줄 아냐? 어? 네. 임팩트를 죽이고 싶어서 그런 거야. 놈샷 된 거 아니야? 놈샷. 그러니까 아하 놈샷. 봐봐 이거는 저점자들이 이걸 치는데 세게 치면 무조건 원코로 맞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원코로 안 맞기 위해서 터치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원코로 치는 거야. 그러니까 힘이 빠지는 거야. 지금 이쪽으로 친 거 아니야? 이쪽으로 쳤잖아. 지금 오마오 쳤어? 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아쉬운 거야. 잠깐만 거지. 나는 지금 이게 지금 이쪽 다 대친 거 같은데? 아 그래? 어 봐봐. 아, 형 그래. 지금 초이스를 아, 이상하게 봤다. 놈샷 됐잖아 완전. 근데, 봐봐. 아 이거 어떻게 좋지? 봐봐 놈샷 봐봐. 뒤에서 백송이 이빨 했다가 공한테 툭 갔다는. 아, 두껍게 맞네. 두껍게 맞, 일단 두껍게 맞았네. 자, 다 대쳤어, 어머. 아, 알았어. 초이스기 뭡니까, 형님? 아, 저 가능하지. 초이스 가능하긴 하지. 괜찮아, 형님. 언젠가 형님 찬스가 옵니다. 새로 치면 돼 그냥. 네, 맞아요, 세혁치. 제가 못 봤어요. 채팅창 보다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라칠 때 입사각을 안 보고 전면에서 바로 치던데 정면에서 보면 차이가 날 텐데 디쿠션을 보고 치는 뭔 소리예요? 뭔 소리 이거는 안 보고 정면에서 바로 치던데 아. 정면에서 보면 차이가 날 텐데 디쿠션 보고 치는 아 제임스 007님 별풍선 1000개 감사합니다. 아니 나 머리 염색해야 돼 이제 진짜.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지금 3주인가 4주였거든? 어. 아직까지 괜찮지? 아 괜찮아 알았어. 아 뽕 빼 뭔 뽕을 빼? 뿌염 하려면 멀었어. 내가 얘기해줄게 해야지. 그때 하면 돼. 뿌염? 응. 뿌염은 나이 드신 분이 하는 거라고. 뿌염색은 아니 지금 밑에 뿌염이 뭐냐 밑에 검은 머리 많이 올라오잖아. 어. 그걸 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뿌염색 그건 나이 드신 분이 하는 거야. 아 지금 하면 돼. 더 써먹을 게 많이 있는데 머리를 뭘 써먹긴 뭘 써먹어. 염색을 더 써먹을 때 많다고. 좀 더 해있다가 할게. 감사합니다 007님. 회장은 못 가요. 헬리우드님 버티고 있는 회장은 못 가요. 미리 말하는데 회장 자리 노리지 마세요. 부회장 자리 어떻게 하면 잘 노리는데 회장 자리 노리지 마십시오. 뼈다가 끊어집니다 여러분들. 괜히 내가 다음날 후회하지 마시고 회장 자리 노리지 마세요. 아 지금 오른팔을 풀어보고 있는 우리 쪼갱 선수. 이거 포쿠션으로 쳐야 되는데 포쿠션은 어디냐? 여기 코너로 깊숙이 넣어야 된다. 코너로 깊숙이 넣어서 내 공을 어디 떨어져야 되냐? 70은 떨어져야 된다. 여기까지 그냥 쭉 가면 돼. 쭉. 에이씨 어림없는 샷. 저런 스트로크로는 이 공을 득점할 수가 없다. 이런 걸 이해를 해야 된다고. 이런 거로 이해하기 굉장히 쉬운 공입니다 지금 공은. 아 어렵지. 왜 어려워? 이 코너로 들어가는 게 어려워? 어려울 수 있지. 어려울 수 있지. 거기가 맞아야 들어가는지 몰라 이미. 회장 자리 노리세요 제임스 형 키트. 아유 떡대기 부러집니다. 안 됩니다. 여기를 맞아야 들어가는지를 모른다고 이미. 여기가 맞아야 들어가는지를 몰라 지금. 알면 되잖아. 저 아는 데 있어서 얼마나 걸릴까 형. 형 경험으로서 저거를 저기 들어가야 알아야 된다는 거를. 밥 두 그릇씩 먹어야 한다니까 당구장에서. 좋다. 야 좋아졌어. 좋아졌어. 예, 좋아졌어. 자, 아까 치는 거 보니까 좋아졌어. 맞지 방금 앞에서 딱 치고 끝나는 거. 자 여기 봤죠 여러분. 와 안 들어가네. 이건 아쉬운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자 앞에서 여기서 딱 누르고 끝나잖아. 근데 돌아가 힘이. 아 저게 안 맞네. 이거는 연습을 많이 했거나 큐가 좋거나. 저게 안 맞아.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안 나갈까봐 여기서 쭉 던지죠.
그럼 길어지지 공이. 아 구독하면 후원되는 건가요? 물어보셨는데 아니 후원이 아니고 그냥 구독할 팬클럽 별풍선 하나라도 보내주면 팬클럽이 되죠. 후원은 이겁니다, 여러분. 그 유튜브 분들 때문에 저거는 링크가 있는 거예요. 유튜브 때문에 저기 링크가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야, 이거 빵꾸를 안 치시네? 야 이거 빵꾸를 안 부르신다, 그지? 못 봐요. 빵꾸를 치려면 어느 정도 형 시합에서 야, 형 시합 얘기 하나 해줄게. 아이씨 와 내가 지금 두께 형 내 시합을 제가 1회전 저는 올라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제 거를 구경을 했어요. 저도 1회전에 겨우겨우 올라갔어요. 그래서 두께 형 치는 데를 갔어요. 차 타고 5분 정도 거리 가고 시합을 했어요. 근데 그 아무튼 졌어요. 근데 마지막에 말 쫓아갔는데 별풍선 1500개 감사합니다. 야 공신은 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이거 하지 말라는 거다. 보내준 거야. 실드풍이야 실드풍. 진짜 재밌는데 여러분 이 얘기 해줘야 되는데 너무 재밌는데. 아 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가위바위보 땅감먹기 한잔 하자. 가위바위보. 일로 와. 여기 가면 위에다가. 저 뭐 쌈치기 아니야? 잠깐만. 야 가면 위에다가 나 벗겨지니까. 여기 마이크가 되고. 빨리 빨리. 아! 안났어 씨. 아! 야. 아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25점하고 치는 거 핸 자 그러니까 하우스에는 25점하고 쳤는데 그분이 22점을 치는 점수였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이 아. 19점을 치고 제가 11점에 쫓아간 거야. 근데 3점을 치고 했지? 설명해 준대. 어. 야, 다 쫓아갔어요. 후반 들어가서 다 쫓아갔는데 아 제가 치기 전에 일단은 그분 치는 거 보고 제가 이랬어요. 같이 간 광장 형한테 형 두께 형이 5만 프로 이겨요. 5만 프로. 나 진짜로 나 두께 형이 5만 프로 이길 줄 알았어요. 그분 치는 거 보고. 나도 이기는 줄 알았어. 100개 땡큐 쌉다비우스. 헬로스님 100개 감사합니다. 헬로스님 감사합니다. 아 미션 걸어야 제맛이죠. 예. 아유 헬로스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미션풍이 있고 그냥 지원풍이 후원풍이 있고. 후원풍이 아, 좋아. 감사합니다. 근데 다 쫓아갔어요. 마지막에 다 쫓아갔는데 득점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공이 어떻게 섰냐면은 이거 너무 창피하다 진짜. 아, 너무 창피하다. 저 공이 이렇게 쓰고 내 수구가 어떻게 섰냐 이렇게 섰어요 여러분. 이렇게 내 수구가 이거예요. 이거 뭘 쳐야 됩니까 여러분?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누구한테 물어볼까? 그 보스 형님 계시잖아요. 보스 형님 지금 20이에요 20. 내 공이 20이에요 20. 여기서 뭘 쳐야 돼요? 그쵸 여러분? 빵꾸를 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 형이 진짜로 접시만 되면 환장하는 병이 있나봐요 여러분. 예? 저 호로호로님도 잘못됐네. 환작기 있네. 진짜 저번에도 내 방송에서 말씀드려서 접시만 보면 환장하잖아. 여기서 갑자기 공을 여기서 있었는데 여기서 있었어요. 갑자기 몸을 이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오더니 원구 여기다가 접시를 치는데 이걸 그냥 맞겠냐고 이게. 야 진짜 이쪽 맞아서 접시가 이쪽 면 맞았어. 빠졌는데 야 나 뒤에서 보는데 환장하는 줄 알았어. 환장하는 줄. 어디 접시를 못 볼 수가 있어. 이 형 진짜 접시만 보면 환장하는 끼가 있어. 저번에도 건이랑 칠 때도 그러더니. 어? 두 개씩 미션풍은 어떻게 해요? 충전했다요? 아, 그것 때문에 접잖아요. 아 접시병이 아니고 접시만 보면 환장하는 병. 아 그게 내가 너무 맞아 들어갔어. 지금 4점째 치고 이렇게 떴는데 너무 맞아다니까 좀 쉬었어야 하는데 안 쉬고 바로 접시가 보인 거야 그냥. 근데 큐거리도 나쁜 거지. 큐거리도 이거였어. 큐거리도 오픈... 여러분 이 오픈브릿지 이제 공이 밑에 걸리니까 큐거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접시를 치고 있는 거야. 그냥 옆에 옆쪽으로 와가지고 빵꾸 툭 치면 되는 건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 죄송할 건 없지요. 아니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할 거 없다니까. 제가 왜 접시였는지 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치고 나서 앉아있는데 여기 앉아있는데 해커가 반대편에서 이러는 거야. 이러는 거 같고 내가 거기서 내 속으로 웃어버린 거야. 와 처음에 내가 왜 쳐쳤지? 야. 아니 그것도 왜 그러냐면은 아니 내가 게임을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계속 옆에서 딱 계속 구경하고 있는데 어떻게 치면 진짜 말도 안 되게 치는 거야. 에버리지 0.5도 못 치고 있는 것 같아. 0.3에 쳤어. 0.3 치고 있었지? 4. 0.4 정도 치고 있었어요. 한 20이닝 정도 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못 치고 있던 거야. 그래서 두께 치는 걸 계속 보고 있었어,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치냐면은, 오른손에 손을 꽉 잡고 치고 있는 거야, 이러고. 뭐 긴장을 했는지 어땠는지 이러고 치고 있어, 이러고. 그러니까 자꾸 내 스트로크만 여기서 팍! 이렇게. 키스피디가 엄청나게 빠르게 치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제가 또 가가지고 응? 풀라고 이렇게 치라고 이렇게 싹 사인을 줬어요.
그때부터 이제 조금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힘이 좀 빠지더니. 그때 힘 빠졌어? 솔직히 됐어? 맞았지. 그래갖고 내가 다 19대 11이 말이 되냐? 아, 19대 11로 지는 게 말이 돼요? 내가 5만 프로 이겼다고 얘기하는 분하고 치고 있어갖고. 이분이 24점 치는 분이었어. 원래 실제 게임은. 근데 19대 11로 지고 있다는 게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내가 치고 있는데 누가 처음에 초구 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사진을 찍더라고. 앞에서. 내가 초구 치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치고 있는데 여기서 앞에서 사진 찍더라고. 카메라로. 죽겠으니까. 아, 내가 거기서. 내가 일어나면 내가 멍청한 거야. 일어나면 너는 때려쳐. 디제이 할 없다. 내가 탁 안 잡고 기가 막히게 쳤지, 초구를. 포지션 잡아갖고. 아, 제가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아무도 몰라요, 쟤를. 아는 사람 알고 모르는 사람 모르고. 아는 건 능력입니다. 야, 접시 나왔다. 접시. 이런 공이나 접시 쳐야지. 치더라도. 너 치지 마라. 뭐, 쓰리가락 치든가 해야 되는데. 너 치지 마라, 이거. 응? 너 치지 마라, 이거. 치는데? 못 쳤어, 얇아. 나 저런 공이라면 좀 이해해요. 저런 공이면 이해해. 여러분. 여러분. 쪼갱풍. 31. 31개가 쪼갱풍. 310개가 왕 쪼갱풍. 3100개는 아직까지 없어. 3100개는 없어. 뼉다가 끊어지는 풍이에요. 알았죠? 근데 다음에 그걸 나가거든요. 이거 한번 이걸 말해주잖아. 자, 21일 날 장카 대회가 나가요. 장카 대회가 나왔는데 선수 오픈 대회잖아. 오픈 선수들 전부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목표가 3점 아닙니까? 아니 잠깐만 봐. 근데 300명이 그거 하더라고. 감사합니다. 쪼갱풍. 아, 감사합니다. 0907님. 아니, 300명이 네. 300명이 아우, 또 서른하게 감사합니다. 일단 조용히 있어야겠다. 계속 쏠 것 같다. 조용히 있어야 돼. 야, 감사합니다. 자, 야, 고개만 숙여올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개만 숙여 있어야지. 쪼갱 화이팅. 감사합니다. 아, 쪼갱 화이팅. 10번 나올 것 같다, 10번. 별풍선 31개. 와, 310개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임스007님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10개. 왕 쪼갱풍 계속 타고 있어. 감사합니다. 제임스007님 와, 감사합니다. 미쳤다. 우리 공주님. 나는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다. 미쳐버리겠다. 야, 씨, 딱밥 먹게. 가려고. 가려고. 아, 씨. 아! 뭐로 게임 쳤는데요? 감사합니다. 해전 선거 간다. 해전 선거. 내가 봤을 때는 아직 멀었어. 와, 공신님 미쳤다. 오늘 너무 많이 보내준다. 아, 감사합니다, 공신님. 뭐 4,300개 모였어? 오. 와. 씨, 회장 도전하는 겨? 자, 회장님 감사합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알죠, 회장님 무슨 뜻인지. 회장님 감사합니다. 알죠. 뭔 말인지 알죠, 회장님. 카톡 보낼까요? 니저 없어. 어디 갔어? 니저 집에 보냈어, 쉬라고. 아, 장카 300명이 써있는데, 내가 신청할 때 17명이야. 알고 봤더니 이게, 이 300명이 아마추어 신청란을 받는 거더라고. 선수는 이미 선수 다 신청했어. 신청란이 따로 있어. 와. 신청란이 따로 있어. 이번은 여러분 3점 이상 칠게요, 제가. SK가 우승했대. SK가 우승했대. 와. 그거 나 뭔 상황이야. 돈도 안 들어오는 거. 필요 없어. 와. SK가 우승하든지 말든지. 팬심이 없어요. 제임스 007님이 1년 안에 회장 된대. 회장 안에 될 수 있지. 007님 별풍선 31개 땡큐 쌉쌉. 아, 007님 3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쪼갱풍. 좋다. 제가 봤을 때는 007님이 4개월이면 돼요. 4개월. 4개월이면 충분히 될 수 있어요. 헬리우드님 열받지 않는 이상 진짜 돼요. 허리 꺾인다. 제임스 허리 꺾인다. 아니, 이게 가랭이 찢어지는 게 아니고요. 허리 꺾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번에 대회에서는 제가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번 대회에서 3점 어쨌든 3점 이상 치겠습니다. 누가 붙을지 왜 3점인가를 왜 3점이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신 분들 때문에 말씀드리면은 대회 만났을 때 그 일단은 우리 두께씨가 첫 시합 때 며칠 전에 들어왔었죠. 제가 만구야 그랬던 애.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만구라는 사람은 나를 기억 못할 거야. 기억 못하지. 당연히 맞은 사람만 알지. 아, 30점. 그 강만구 선수를 좀 더 얘기할게. 자, 3번 다시 310개 3번. 자, 310개 3번.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한 번 더 가위바위보. 아, 또 졌어. 가위만 내더니. 아, 31개
1,000개 땡큐. 내일 해커 가면 못 벗기 만들게. 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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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1개 땡큐 쌉싸비우스. 와, 감사합니다. 쏟아진다. 쏟아진다. 쏟아져. 제임스 노다지다. 노다지다. 결국 노다지다. 쌉싸비우스. 좋다, 여러분. 신받다. 마음껏 만끽하겠습니다. 왜 쪼갱풀이 32개밖에 안 되지? 내년 되면 32개야. 몇 달 안 남았어. 아, 그래. 내년 되면 32개. 쪼갱풀은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쪼갱풀은 변해요. 나이기 때문에. 두께풍은 변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쪼갱풍은 변하고 또 됐어. 야. 저는 안 변합니다. 해커도 변합니다. 나중에 선수랑 칠 때 칩수가 해커풍이기 때문에 너도 변하지. 변하지. 난 안 변해. 아, 저희 방이 진짜 불풍선 진짜 잘 나오는 방이에요. 저희 방이 스포츠 방 치고 진짜 잘 나오는 거예요. 아, 스포츠뿐만이 아니고 진짜 유명 DJ 아닌 이상은 진짜 진짜 잘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네.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끄럽다 조용하게 회전 이자야. 오늘은 회장님 회장 아니야. 나가! 나가 씨.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회장님 강퇴한다. 회장님 강퇴. 와, 아, 지금 뭐 정신 이상자입니다. 정신 이상자. 아니 뭐 회장님 지금 사위밖에 안 되는 것만 필요 없어. 난 당구는 안 쳐. 이벤트도 없어. 와, 예, 네, 별풍 엄청 터지는 거예요. 저희 엄청 터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BJ 보고 있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아, 회장님 다시 들어오셨다. 오셨습니까, 회장님? 죄송합니다, 회장님. 죽을 때 오셨습니다. 아니 손가락이 왜 미쳤는가 봐. 어제 당구 칠 때부터 이 오른손이 갔어. 뭘 막 당구를 꽉 잡고 치는데 갑자기 마우스에 잡았더니 미쳤는가 봐. 죄송합니다. 오른손이 미쳤는가 봐 지금.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우리 두께 씨가 항상 선사고 후조치. 아니 오른손이 미친 거 같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오른손이 미쳤어 요즘. 당구도 안 맞아. 미친 거 같아 오른손이. 내일부터 왼손으로 치려는가 봐 당구를. 아, 네, 오늘만 사는 두께씨입니다. 아, 내일까지 산다니까. 내일까지 살아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오른손이 부장님. 미쳤다니까. 지금 미친 거 같아 오른손이. 자, 저번 아까 맞습니다 말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두께 씨가 2년 전에 처음으로 시합 나간 대회가 아마추어 시합인데 거기서 강민구 지금은 선수인데 그때는 아마추어였어요. 강민구 선수를 만났는데 그때 아이고 땡큐 수아빠님 뭐 얘기를 못하네 나 진짜 나 미쳐버려 가자 뭐 바이바이 뭐 감사합니다 수아빠님 멸부선배님께 1000개 야 오늘 장난 없고요. 야, 별풍선이고요.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월요일이 좋더라고. 이 정도 맞아도 돼. 우리 아니, 저 다음에는 다이 빼버릴까 이거? 왼손 연습은 나중에 오른손 많이 치고 나서 그다음에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죠. 진짜로 그때 가서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니, 다음부터는 아니 이 진짜 언제 한번 야방을 한번 하세요. 정번 초이님 구독 감사합니다. 와. 여러분 그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아프리카 보시는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어저께 방송을 안 했기 때문에 추천수가 많이 없네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엄지척 800개 미션이 있습니다.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제임스 007님 별풍선 자 쌍딱밤 가위바위보 야씨 가까이 와 콘 내려 콘 내려야지 아 2초기도 아닌데 왜 쌍딱밤이냐고 2,000개를 줘야 쌍딱밤이. 공무지민 감사합니다. 와. 오늘 여기 방에 나가면 내 혹 이만큼 날 것 같아. 오늘 폭풍 터지는 게 내일 나가면은 아니, 장난 아니다, 진짜. 잠깐만, 나 이렇게 치면 나도 내일은 가랬으면 안 되냐? 여기 좁네 보일 것 같은데? 이마도 없어 죽겠는데, 씨. 형, 이마에 보톡스 좀 맞아야 돼. 아니, 보톡스. 누가 보톡스 한번 줘. 이마가 너무 들어가 있어, 진짜. 아, 이마가 나 너무 지금, 이게 들어가 있어. 나 진짜 태어나갖고. 한몰 됐어, 이마가. 나는 굴 안 치고 태어나갖고 보톡스 뭐 있지? 받아본 적이 없어. 뭐 아무것도 안 해봤어. 아니, 그냥 저 공짜로 해줄게. 걱정하지 마. 공짜로 해줄게. 오우, 이렇게 오드 예쁘 감사합니다. 보스님. 방금 진짜 아프다. 아니, 거야. 여러분, 이거 아세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저희 방송이 한 달 반인가? 두 달까지 저랑 해커랑 둘이 동시에 방송을 안 했어요. 진짜로. 안 했어요. 둘이 방송을 이게 안 맞았어. 해톡스. 진짜 짜증나네. 너 공짜냐? 공짜야. 공짜야. 아, 별풍값이야. 아니, 너 해톡스 100번 하지? 너 당구 못 쳐, 내일. 그럴 것 같아. 소도 빠져갖고. 아, 맞다. 여러분, 제가 진짜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와, 진짜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잠깐, 진짜로. 별풍선 지금 쏘지 마세요. 제가 별풍선 끝나기 전까지. 아, 김상현님 후원 감사합니다. 아, 예, 1,000원 땡. 감사합니다. 진짜 재밌는 거. 별풍 쏘지 말아주세요. 진짜로. 제가.
금요일 날이었습니다. 금요일 날 방송 끝나고 밥을 먹으러 갔잖아요. 이제 밥을 먹으면서 아 갈비야 돼지갈비야 돼지갈비하고 말한 것 같은데 방송 감사합니다. 아 매일 얘기 안 했어. 금요일이야? 어 금요일이야. 확실해? 금요일 날 제가 혹시나 얘기한 것만 얘기해 주세요. 금요일 날 밥을 먹으러 갔는데 방송 끝나고 새벽이었죠. 새벽 한 3시가 넘었을 거예요. 밥을 먹고 있는데 저희가 그때 금요일 날 맞잖아. 형하고 제네시스하고 다 먹고 있었잖아. 한 17명, 8명이 먹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좀 늦게 갔습니다. 형 우리 연습 끝에 늦게 갔잖아. 맞아. 두께스 연습 끝 신날이잖아요. 연습 끝 치고 나서 밥을 먹으러 갔어요, 여러분. 밥을 먹으러 갔는데 가갖고 이제 술 한잔 먹고 하고 있는데 누가 이제 어떤 분이 오른쪽 옆에 딱 앉으시더라고요. 옆에 앉았는데 혼자서 술을 먹으시더라고요. 혼자서 다리를 꼬고 핸드폰을 보면서 고기에다가 혼자 술을 먹고 계시더라고요. 아무도 없어. 광풍이 알잖아. 광풍이 형 그 자리에 있었잖아. 그래서 딱 봤는데 옆에서 저도 이제 한잔하고 옆에 쳐다봤는데 핸드폰을 보니까 핸드폰을 당구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당구TV. 그래갖고 당구TV를 보고 있는데 뭐가 있냐. 뭐 저희 방송 보는 게 아니라 그냥 SBS나 뭐 MBC나 뭐 이런 쪽에 당구TV를 보고 있더라고. 선수시합을. 아니요. 당구의 거 방송인 정도가 진짜 웃겼다고 할 수가 없겠죠. 야. 근데 무슨 일이었냐면은 딱 그러고 말았습니다. 말도 안 걸었어요. 뭐 그냥 당구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 2, 30분이 지나갔어요. 이제 그래갖고 제가 이제 가려고 집에 가려고 딱 일어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분이 제 마음을 흔들었어. 제 마음이 약해졌어요. 왜 그러냐? 그때까지 당구를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보시는 것만 해도 괜찮은데 갑자기 허공에다가 이거를 자세를 잡고 이걸 이러고 있으시는 거예요. 술 먹다가 나이가 한 시은 정도 되셨나 그 정도 될 거예요. 시은 넘으신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이거를 하신 거 술 취하셨나? 그 생각이 확 들더라고. 열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가면서 저도 이제 술 한 잔 했겠다. 이 당구 자세를 딱 잡길래 저기요 혹시 당구 에코 방 땡큐 당구 방송 아세요? 그 당구 에코 방송이라고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오야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알아요 그러더니 거기에 그 당달 있잖아요. 당달 김남규 씨 이러는 거예요. 그분이 김남규 씨 제가 그분한테 당구 레슨 받아요 그러는 거예요. 아 그분한테 당구 레슨을 받고 있대요. 그래갖고 예? 제가 당구 레슨 받는 분들은 대부분 얼굴이 알거든요. 근데 어제 처음 받았다고 했지. 그저께 처음 받았다고. 괜찮아요, 남규야. 그저께 처음으로 당구 달인 형한테 레슨을 끊었대요. 그래서 그저께 끊으셨다고요? 세상이 좁습니다. 아 예, 그러면서 자기가 유명 선수 얘기를 막 하면서 제가 이 선수, 저 선수, 유 선수한테 레슨을 다 받았는데 당구가 더 이상 안는데 그래가지고 당구 달인이 언주당구장에서 레슨을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찾아갔대. 그래갖고 그저께부터 레슨을 끊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당달 형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형 지금 어느 분 만나고 왔는데 형한테 레슨을 받는다는데 그러니까 누군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어떻게 될 거 어떻게 뭐 그저께 끊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분 있으시다고 대단하신 분이라고. 오늘도 있었어. 변호사님이에요. 변호사님. 오늘도 봤어 내가. 그 변호사님인데 당구 환자입니다. 그 다른 데서 당구를 많이 배우셨는데도 당구가 안는다고 그래가지고 그 방송 보고 당구달인 형님 찾아간 거예요. 야 그거를 그 고깃집 옆에서 그 딱 만나버리니까 얼마나 이게 세상이 좁지. 진짜 좁은 거예요. 와 저희 방송 보고 있었으면은 저는 완전 더 깜짝 놀랐. 아 보고 있을 수도 있지. 근데 그걸 당구달인 형님 제자라거든요. 25점이요. 25점인데 26점인가 25점. 내가 오늘 갔는데 거기서 레슨 받고 있더라고. 인사하고 했는데 그 당달이 잘 가르치긴 하더라. 응? 당달이 잘 가르치긴 해. 당달 형 계속 고개를 끄덕이더라. 그래서 야, 자 이제 그만할게 이거는. 그만하고. 야, 나 진짜로 어우 소름 돋. 근데 이거 그분이 이거 안 했었으면은 그냥 갔지. 이거 안 했었으면은 제가 얘기 안 걸었어요. 근데
이거를 하고 혼자서 이걸 하고 계시니까 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잖아요. 아, 007 22점이요? 알겠습니다. 근데 아니 아까 3점은 뭐냐면 그 강민구 선수랑 제가 처음 대대 입문할 때 1점 쳤어요. 1점. 20대 1로 끝났어요. 20대 1로 쳤어요. 그 다음 선수라고 대회 쳤을 때가 선수 오픈 대회는 또 처음으로 나갔어. 조명호 선수. 30대 2. 30대 2. 30대 2.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자 처음에 20점 경기였어. 이번 3점 경기야. 이번 장카벤 35점 경기야. 근데 이번 제가 최하 10점. 뽑는다 못 뽑는다. 난 뽑는다 30점은. 아, 10점은 뽑는다. 아 쫄아서 못 쳤냐. 당구 자체를 내가 못 쳤어요 잘. 당구 자체를 이해를 못했어. 근데 지금은 당구를 이해를 했단 말이야. 여기 손만 풀면 뒷손만 그러면 내가 10점을 친다. 이거 3점만 쳐 3점만. 네, 다음에 4점 치고 내가 미리 받게 미리 받게. 아이고 1000원 감사합니다 기부. 자 김상균이 감사합니다. 내가 3점 치는 인물은 누구냐. TV에서 많이 나오신 분들 있지. TV에서 많이 나오신 분들. 그분 내가 그분은 10점 정도. TV에서 많이 나오신 분은 10점. TV에서 안 본 선수들 20점. TV에서 안 본 선수는 안 본 선수는 30대 20으로 진다고. 35점 게임이야. 어. 35 대 20. TV에서 안 본 선수들은 20점. 만약에 아마 걸렸다. 아마추어끼리 나랑. 그러면 이겨보고. 그러니까 대회 나가고 네가 알려줘. 첫 선수 프로 선수 아니다. 내 사이즈를 얘기해 주라고. 아니면 프로다. 형 알았어. 첫 사람 프로인데 형 얼굴이 잘 안 나왔다. 아 나 진짜 잘 치셨다. 이런 거 알려주면 내가 바로 거기서 내 해줄게. 어 공공신님 진짜 무조건 오세요. 5천 개 빵 좋다. 뭐가? 메이플 가면 두께 시작 5천 개 빵. 22점이라고 했죠. 22점. 쫄지 마요. 자 아니 007님이 22점이라고 했죠. 예. 네. 쳐가지고 내가 지면 대신 디펜스 다 있어요. 제가 이기면 5천 개 쏘시고 제가 지면 뭐 줄 건데? 아 제가 지면 007님이 하라는 거 제가 할게요. 하라는 거 할게요. 하라는 거 할게. 하라는 거 한대요. 공구신님 하라는 거 한대요. 아니 뭐 당구 쳐고 주는 건데 내가 하지. 아이고 땡큐 사장님. 만개 감사합니다. 만원 감사합니다. 벌칙은 공구팀이 정하세요. 제가 하라는 거 다 할게. 유튜브에서 후원 감사합니다. 아니 눈썹 삭발 할게. 지면. 아 근데 나가 씨. 지금 007님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디서 지금 후수를 두고 있어 지금. 007님이 하라는 거 할게요. 뭐 지금 말도 아, 안 돼서 아 포차 술 한 잔 사주세요. 아니 진짜 무조건 사줘. 2차까지 사게 돼요. 2차까지 사게요. 왜 이렇게 강한 모습 보여. 왜 그래. 주머니 뭐 돈 좀 있나? 아, 지금 손 떨려. 다리 떨리는 거 안 보이냐? 지금 다리 떨고 있잖아. 언제든지 오십시오. 언제 오신다고 써. 언제 언제 오신다는 거예요. 페토스 아, 열방 따닥 따닥 아니 따닥 따닥 미리 오셔서 말씀해야 돼. 언제 온다. 그래가 제가 연습구를 치고 있으니까. 한쪽 눈썹 방송으로요? 한쪽 눈썹 어딨어? 아니 근데 형은 진짜 한쪽 눈썹 정도 하자 형. 헬리오트님 야 지금 여자친구 사주는 게 뭐 또 한쪽 눈썹이야. 저 18두께 심오 절에 내가 할 땐 맨날 접더니만 머랬냐. 아니 헬리오트님 헬리오트 회장님은 미션이 성공할 수 없는 거야. 아, 다음 달에 오시 어 제주도세요? 아 맞아 제주도라고 오셨구나. 저번에 009님도 제주도라고 그래갖구나. 라고 혹시나 아시나 해서. 아니 헬리오트님은 미션을 내가 이길 수 없는 미션이야. 근데 이거는 게임 치는 거냐. 22점하고 게임 저랑 저점자보다 게임 치는 건데 짐은 받아야지. 아니면 헬리오트님 오세요. 28점이 27점이잖아. 27대 30 쳐가지고 지면은 하라고 할게. 머리 삭발하면 삭발하고 눈썹 밀면 밀고 할게요. 오세요. 아 뭐 아니 우리 헬리오트님은 내가 이길 수 없는 그걸 한다니까. 아주 헬리오트님은 머리 정중과 고등학교 뭐라고? 뭐라고? 아 머리 너무... 정중앙 고속버튼 얘기 오십시오. 오세요. 다음 달에 저희 그 땡큐 당구배 저희 방송에 출연하셨던 분들 아 무조건 열혈님들은 무조건 내시고 아니, 자, 오세요. 그리고, 자 이거 한번 하자. 시작 한번 열 거니까요. 이거 내가 또 선사구거든? 헬리오트님이 언제 한번 오라고 하면 갈게. 우리 야방하래요. 언제 한번 오라고 하면은 헬리오트님 한번 오라고 하면은 저희가 한번 갈게요. 야방하러. 거기서 때 5천 개 빵 하게 저랑 다이다이로. 어때요? 지금 내가 밀을게. 지금 밀을게 거기서. 헬리오트님 어디신데? 회장님 어디신데? 충남. 충남? 충남이면 가깝지. 충남. 어 충남 가깝지. 어서요 헬리오트님. 뭐 밀고 싶으면 나랑 치면 된다니까. 치고 나서 밀어. 바리깡 줄 테니까 내가.
쪼갱 컨디션 안 좋아요 오늘. 한번 콜? 그 헬리오틴 회장님께서 한번 회장님이니까 제가 한번 구장만 있으시다고 하시면 다니는 구장 있으시다고 하시면은 저희가 야방 가겠습니다. 화요일 날 합니다. 화요일 날 나와요. 도화랑 쪼갱 경기는 화요일 날 나옵니다. 화요일 날 나와요. 똥 닦을 때 어느 손으로 닦아? 내 마음이지 뭐 그 똥 닦을 때 뭐 생각해? 오른손 잡으니까 오른손 닦겠지. 오른손 잡으면 왼손 닦으면 그 하자지. 아 아니 당구장 안 하는 게 아니라 당구장을 안 하시는 건 아는데 그래도 당구장 다니는 데가 뭐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야방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은 간다고요. 오시라면은 제가 가겠습니다 회장님. 근데 뭐 없으면 안 가는 거고 뭐 없으면 안 가고요. 아니 이렇게 막 이렇게 봤잖아. 멘트롬 형님 어서 오세요. 아 근데 공우철님 너무 뭐 제주도구나 안 되겠다. 아니 미리 말할게 만개빵 하면 야방으로 간다니까 내가 만개빵 하면. 예 안녕하세요. 아 부드럽다. 아 만개빵 하면 가 야방으로. 아 만오키 만개빵 하면 갈 만하지. 대신에 분명히 말하는데 만개빵을 나는 쳤어. 근데 25점이라고 쳤어. 어? 25점을 쳤는데 에버 1.5를 치고 있어. 방송 그냥 바로 종료시켜버리나 난. 대구에 전투보스님 대구 대구는 보스 형님 대구는 한번 전투보스님 대구는 좀 카톡 한번 하죠 저랑 카톡 한번 하죠. 이거는 방송용으로 말할 수 없어요. 대구는 멀어 자고 와야 돼. 아 저희가 야방 같은 경우가 한 달에 한 번이면 사실 좀 벅찰 수도 있어요. 시합도 많이 다니고 막 그러니까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은 야방을 갑니다. 저기 또 살타 형님 다음 달에 저희가 두 달에 한번 가기로 해가지고 살타 형님한테는 갈 건데 저희도 어디 갈 거예요. 저희가 사실 저희 야 이게 뭐야 와 항공료 왕복을 해드리고 이거는 식사? 이거 무슨 거야 같다 한번 가야겠다 이거는 와 제주 야방 아 가요 내가 제주도는 5년 전에 진짜 5년 전에 제주도는 제가 닉네임 풀코스는 따로 계셨네. 풀코스는 따로 계셨네. 아이고 전투보스님 대구는 나중에 가는 걸로. 나중에 가는 걸로. 제주도에 밀렸어. 죄송합니다. 나중에 가는 걸로. 한 3개월 있다 가는 걸로. 알았죠? 나 사실 제주도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여러분. 저는 제주도를 저는 학교에서 수학여행도 제주도로 안 가더라고. 저는 제주도를 한 20번 가봤어요 진짜로. 거기서 제가 아무튼 조만간 한번 가죠. 왜 그러십니까 전투버스님. 쪼갱이가 총이 확실히 큰 게 이것 봐. 초콜릿이나 먹자. 이거를 한 되게 많이 사왔어요. 쪼갱이가 이거 다 오빠들 준다고 이거 사왔어요 먹으라고. 10개 사온 것 같아. 빼빼. 아니 초콜릿만 한 쪼갱이, 10만원 하진 않아. 쪼갱이 이걸 몇 개 사왔길래 쪼갱이한테 물어봐지. 쪼갱아 이거 어떤 펜이 줬냐 내가 그랬어. 자기가 사왔대. 어, 사온 거야. 알아. 갖고 넌 여유가 많구나. 내가 그랬어. 여유가 많구나. 여자구나 확실히. 빼빼로 대 여유가 많구나. 아니 빼빼로 대 그런데 돈 쓸 데가 없구나. 뭐 빼빼로 대고 이걸 먹어야 돼? 매트롬님 별풍선. 어, 매트롬 형님 천맥십일개. 감사합니다. 미쳐버리겠다. 가야보 두 달 가야보. 그치? 야, 뭐 두 달 하라니. 두 달이라고 했잖아. 손 내리고. 아. 야 형님 감사합니다. 1111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귤 좀 보낸다. 아니 공우실님 귤 보내지 마시고 아 조만간 간다니까요. 캡처 해놨어요 그거. 조만간 갈게요. 야 제주 대회 언제 왔지? 끝났나? 어? 제주 대회 있어? 있다고 들었는데. 아씨 아 진짜 쪼갱 제주도 가서 죽으려고 그러던데. 여러분 그게. 내년에는요 저희가 진짜로 방송 장비 야외 장비 다 갖춰가지고요 아 가면 아시죠 저희가 아 빼빼로 1111개 빼빼로 11월 11일 아~ 어떻게 방송 안 했으니까 감사합니다. 형님 한번 오시죠 형님. 술 한잔 같이 안 하기가 꽤 됐네요. 저희가 내년에는 진짜 야방만 다닐 계획도 있어요. 일주일에 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해서 야방 재밌지. 우리 회장님이나 뭐 공무실님이나 보스님이나 이렇게 뭐 갈 수 있습니다 저희. 제가 가자고 써요. 아 한 달만. 아 저번에 나왔던 얘기인데 당구대 트럭에 실려면요 이 사이즈가 얼마나 많이 나와야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3m가 나와야 돼. 3m.
3m 이상 나와야 돼요. 3m? 장난해? 몇이야 형? 몰라. 여기가 60cm. 어? 어. 아, 이거 80cm. 80cm. 그래갖고 3m가 나와야 돼. 이상 나와야 돼. 아 진짜로 트럭에 이거 실을 정도의 돈만 벌었으면 맨날 가겠네. 그러니까. 나 이제 맨날 가요. 재밌어가지고. 아무튼 저희가 1월 달부터는 좀 자세히 짜가지고 그 카메라 그거 있잖아. 뭐야? 어디 한 카메라 있지? 그거 한 대에 노트북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거만 있으면 돼. 근데 말이 돼? 어? 이게 돼. 이 마이크만 뽑으면 되지. 이거 갖고 가고 뽑으면 되지. 그럼 그 두 개만 사면 되잖아. 그럼 노트북하고 그 카메라만. 노트북 카메라 마이크만 있으면 돼. 이거 다 그냥 갖고 다니면 돼. 아니 노트북하고 두 개 이거하고 세 개만 갖고 다니면 되잖아. 이거하고 노트북하고 그 장비. 장비랑 그 노트북. 어. 이거 하나. 어 마이크. 노트북 하나. 카메라. 되지. 어. 그다음에 USB가 아니라 그거 랜선. 아니, 봤어 랜선. 랜선 긴 거. 어. 그럼 돼. 긴 것도 필요 없어. 그치야. 아 진짜로 갈 거예요 진짜. 예 많이들 보세요. 진짜 갈게요. 여러분 12시가 넘었네요. 12시 넘었네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추천. 안녕. 야 초콜릿 맛있네. 진짜 비싼 거니까 역시 맛있네. 맛있어. 자 유튜브도 엄지척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헬리우드님 좋을 것 같죠? 당구대 트럭에 실고 전국 투어. 아니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 창현 노래방 있잖아요. 창현 노래방이 길거리에서 노래 대회를 열잖아요. 저희도 스폰을 받아서 뭐 당구대 스폰 받으면 되잖아요. 장소 스폰 협찬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하는 걸로 해서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너무 어려운 일 아니지. 길거리 당구 좋다. 길거리 개짝대기는 과연 누굴까? 아 길거리에서 설치 가능하죠? 날 좋을 때만. 야 초콜릿이 맛있네요 여러분. 좀 하나만 더 먹겠습니다. 야 색깔별로 하나 세 개 있는데. 그러니까 길거리 개짝대기들 등장해야지 길거리에. 아. 뭐 이렇게 안 뜯어져. 아 제가 말씀해 드리는 레슨도 제가 혼자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도전. 뭐 편집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뭐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저 혼자 나와서 다 출근 안 하고 저 혼자 나와서 당구 치는 거 설명하는 거 해서 그 편집 제가 한번 도전해 보려고. 별로 어려울 것 같지 않아. 재밌게 한번 해보려고. 아 빨리 알아들 수 있게끔. 야외 방송 재밌겠죠. 뭐 길거리에 구경하시는 분들은 한 50명 정도, 3, 40명만 구경해도 뭐 많이 구경하는 거죠. 아 참가비 5만원이에요 5만원. 네. 호다니님 별풍선 148개 땡큐 쌉싸. 호다니님 148개 감사합니다. 아유 그것만 승무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올려드릴게요. 학구 우라 이런 걸로 해서 좀 짤 영상으로 10분 정도 내로 해가지고 올려드릴게요. 제가 뭐 치는 방법으로 해서.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맛있다. 다음에 놀러 오시는 태학당 하시는 분들한테 이거 초콜릿 하나라도 기분 좋아지라고 태학당 하시는 분 모셔가지고 이거 하나씩 드릴게요. 그냥 보내기에는 미안하니까 초콜릿 하나라도 해서 보내드려야 되겠다.
예, 많이들 재밌게 봐주세요. 그리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지금 미션이 몇 개 남았냐. 1330개 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좋아요 미션 330개 남았습니다. 똑박이 형. 남겨놓을게요, 똑박이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남겨놓을게요. 자, 이걸 치려고 합니다. 1 쿠션, 2 쿠션, 3 쿠션, 내공 빠딱빠딱 서가지고, 요렇게. 되겠냐고. 아닌데, 이거? 갑자기 또 틀었네? 뭘 치는 거야? 뭐야? 와. 여러분, 지금 보셨어요? 진짜 희한하다. 어, 땡큐, 땡큐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여기를 재고 있었는데 갑자기 공이 열로 날라가. 진짜 신기한 거야, 저거는요. 야. 예? 풍 1500개 넘으면 두께씩 뭐 한다고 한 것 같은데? 아, 15000개 넘으면은 제가 오면 물어볼게요. 오늘 뭐 얼핏 잡아도 15000개는 넘은 것 같은데. 많이들 보내주셔가지고요. 그러게요, 물고기 형님. 두께씨, 응? 풍 15000개 넘으면 뭐 한다고 했었어? 2만개. 2만개라는데 이거 2만개가 구라일 수도 있어요. 15000개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2만개. 두께씨가 그래요. 2만개라고 했어. 2만개 하면 내가 뭐 한다고 했지? 기억이 안 나는데 진짜로. 자, 그러니까. 아니, 여러분들 알 거 아니야. 뭐 내가 뭐라고 했는데 2만개 넘으면. 아, 연습구는 그런 연습구 있고. 야, 손님 말씀 안 드렸어. 기다려봐. 난 지금 말씀 안 드렸어. 말씀하고 있어봐. 아, 와인생 염색. 맞아. 공공칠님 맞아. 2만개. 와인생 염색 맞아. 할게요. 2만개 넘으면. 지금 몇 개인데? 8,000개. 10,000개. 12,000. 아, 15,000개 돼. 13,000. 14,000이구만. 아우. 아니, 와인생 염색 할게요. 2만개 넘으면. 뭐 2만개가 쉬운 줄 알아, 여러분? 그건 못해, 내가? 상크스머리가 언제 있었어? 말도 안 되지. 아, 눈썹 밀기도 없었다고. 진짜 2만개 내가 들어. 내 기억나. 2만개 와인생 염색 한다고. 근데 남자가 와인생 염색 해봐. 이거 진짜 나 후회할 수도 있어. 야, 뭐 이렇게 접전이야? 여기 나온 거는 14,000개인데 끝나고 확인해봐야 돼요. 들어가서. 여러분, 2만개가 뭐 말이 안 돼요. 2만개 나오기가 쉽질 않아. 그러니까 내가 2만개 잡아놨지. 내 바보도 아니고. 나 바보다. 예? 아, 007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순위가 1등 약쟁이 123, 2등 체디먹스님 111, 3등 돌곰탱이 107, 4등 쪼갱 103, 삑사리님 5등 102, 6등인데 먹개비님이 6등인데 알수가 95알이에요. 95알. 그 7등 짜이형님이 91알이고 꼴등이 살타형님이 72알 꼴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아니 짬뽕만 합산하죠. 야, 1등이 123, 꼴등이 72. 얼마 갭 차이가 안 납니다 이거. 아, 2000개 넘으면 합니다 진짜로. 알수가 안 나오는 게 아니고요, 서로 비슷하게 나와서 그런 거예요. 오늘 그렇게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